자,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이번에 새로 나온 프라닭의 투움바 치킨을 순살로 시켰고요. 일단 투움바 파스타 하면은 저는 가장 먼저 아웃백이 생각이 나갖고 오늘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번에 프라닭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키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양식 느낌이 생각이 나서 또 시키는 겸 고르곤졸라 피자도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 시꺼먼 거는 이게 브라우니가 아니라 이것도 이번에 같이 나온 메뉴인데 블랙 치보샤라는 거래요. 일단 투움바 파스타 치킨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소스만 봐도 뭔가 꾸덕꾸덕한 느낌이 들고요. 멘보샤를 살짝 다르게 하신 건가? 치보샤? 보시면 그냥 브라우니 같죠? 그리고 이거는 프라닭에 있는 고르곤졸라. 보시면은 위에 좀 이렇게 점박이 모양으로 살짝 있잖아요. 이게 곰팡이가 아니라 이 치즈가 원래 좀 이렇게 곰팡이 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냄새 맡으면은 되게 좀 꼬롱꼬롱한 냄새가 나고요. 이거는 아웃백의 투움바 파스타. 투움바 파스타 요거예요. 요게 23,900원이고 여기 양송이 스프가 4,500원인데 별 말은 하진 않겠습니다. 아웃백 매장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즐기면서 먹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갑자기 나네요. 일단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투움바 치킨. 진짜 소리 먼저 들어보세요. 꾸덕꾸덕한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일단 냄새는 그 크림 소스에다가 뭔가 살짝 매콤한 그런 거를 넣은 냄새가 나요. 입에 넣자마자 고소한 맛이랑 매콤한 맛이랑 동시에 나요. 우와.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번 요거 고추 마요 소스 요거 찍어갖고 이거는 프라닭 거고 이거는 아웃백 건데 뭐 맛 자체는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아웃백의 색깔이 좀 더 허여멀거나 하지 않나요? 아웃백 거보다 이거 프라닭게 조금 더 매콤하고요. 그리고 아웃백 거는 좀 치즈 맛이 많이 나요. 잠시만요. 그럼 여기에다가 파마산 치즈를 좀 뿌리면 맛이 얼추 비슷해질 것 같긴 해요. 오, 이거 투움바 치킨 이번에 프라닭에서 1등인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한번 이거 뿌려서 먹어볼게요. 투움바 파스타 여기에서 이 파마산 치즈 맛이 조금 많이 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어요. 잘 어울려요. 오, 이 메뉴 오래 가겠다. 여기에다가 파마산 뿌리니까 좀 더 양식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꼭 레스토랑에 팔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좀 고급져지는 맛이 나요. 고추마요도 맛있는데 투움바도 맛있음. 그러니까요. 프라닭 메뉴가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파마산 치즈가 매운맛을 잡아주는 거군요. 살짝 잡아줘갖고 좀 매콤한 맛이 떨어지고 치즈의 고소한 짭조름한 맛이 나서 좋아요. 이번에 한번 이렇게 같이 먹어볼게요. 원래 아웃백 투움바 파스타가 색깔이 이런가요? 앞에 이게 비교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색깔이 좀 너무 이렇게 허여멀건 해요. 근데 확실히 요 투움바 파스타가 맛이 다양하긴 하네요. 안에 막 버섯도 있고 새우도 있고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맛은 좀 다채롭긴 한데 투움바 소스 넉넉하게 달라고 하면은 더 맛있어요. 아, 많이 가본 사람들은 그런 팁이 있구나. 그리고 요거는 고르곤졸라 피자.
근데 냄새가 좀 꼬름꼬름한데 저는 좋아요. 오, 치즈가 두껍다. 보통 이런 거 시키면은 위에 치즈는 좀 되게 얇거든요. 근데 밑에 도우보다 빵보다 위에 치즈가 되게 두꺼워요. 근데 이 맛이 진짜 병맛인데 매력적이에요. 처음 먹으면은 아 뭐 이런 발냄새 나는 걸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먹다 보면은 야 자꾸 손이 가는? 그리고 요 부심의빵 무한리필로 주시나요? 예전에는 달라고 하면은 계속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되게 폭신폭신하고 맞다 요거 있던데. 그리고 이거는 망고 스프레드인데 빵에다가 찍어 먹는 거겠죠? 이거 처음 먹네. 느낌이 좀 버터 느낌이 나요. 잼보다는 옛날에 그냥 버터 주신 것 같은데? 아 요즘은 초코랑 라즈베리 좀도 줘요. 오! 아 일단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보통 이런 거 멘보샤 딱 들어보면은 좀 가벼운 느낌인데 이거는 좀 묵직한 느낌이 나고요. 그 맛은 새우의 향이 나는데 식감이 좀 치킨 패티 그런 느낌이 살짝 나요. 이거 맛이 짜요. 아 맛이 좀 너겟 있죠. 맥도날드 맥너겟 그런 식감이 살짝 나요. 안쪽에서. 근데 추운 밥 맛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매콤한 크림 파스타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 양송이 스프 보시면 색깔이 진하죠? 여기에다가 오 걸쭉하다 스프도 양송이 스프 맛있죠. 그리고 고르곤졸라는 혹시 한 번도 안 드셔보셨으면은 냄새만 맡고 피하시지 말고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형 지금이라도 투움바 치킨 맛평가에 눈도 제가 이거 맛 얘기 안 했나요? 일단 되게 크림 소스 맛이 나고요. 그리고 고소한 크림 소스 맛이랑 매콤한 맛이랑 처음에 입에 넣자마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나는데 아 제가 지금 와서요? 아 깜짝 놀랐네. 이거는 다시 한 번만 먹어볼게요. 이거는 이 식감은 되게 좋은데 좀 너무 짜요. 아 밥이랑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나요. 피자 식었으면 따뜻하게 데워 먹어요. 네, 뒤에다가 접시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피자 좀 돌릴게요.
어우, 왜 꿀이 참. 진짜 역시 피자는 뜨거워야지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랑 투움바랑 같이 먹을게요. 오늘 같이 먹어보고 싶어갖고 요거 피자 진작에 돌릴 걸 그랬어요.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게 빵이 되게 두껍잖아요. 그만큼 더 바삭바삭해서 좋기도 하지만 음식의 특성상 기름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프라닭에서 새로 나온 치킨이랑 그리고 요 멘부셔 먹어봤는데 치킨은 진짜 짱짱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멘부셔는 아리까리해요. 맛있긴 한데 맛없는 좀 그런 느낌이고 피자도 치즈가 되게 도톰하니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다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